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유경입니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실크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진주실크 문화축제가 진주시청 1층 전시회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에 앞서 2층 시민홀에서는 제25회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는 진주실크 산업 육성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회로 올해 25회를 맞았습니다. 이날 수원대학교 김영규 학생의 텍스타일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고 최우수상은 경상국립대학교 김은향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상과 장려상 등 다수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입상작들은 실크를 활용한 제품과 함께 12일까지 진주실크 전시회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